자 그러면 라이노 오픈하는 것부터 아 래빗 오픈하는 것부터 래빗 요거 더블 클릭하면 요건 알죠? 래빗 오빗 하는 거 어 그 교수님 저희 어 그러게요 아, 이게 아, 옛날 걸로 하세요 요새 거 근데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 지우고 2016으로 바꿀게요 이거 가끔 쓰는 컴퓨터라 아. 원래 제 메인 컴퓨터는 데스크탑인데 거의 2016으로 돼 있어요 거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일단 프로젝트를 열면 네. 이제 new를 할 거고요 new 옆에 가보면 브라우저 뭐 파 이게 뭐라고 되지 한글로는 찾아보기. 찾아보기를 누르면 지금 US Imperial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템플릿 위에 폴더로 들어가면 Mat Generic도 있고 Imperial도 있고 Matrix도 있어요 어 네. Generic 들어가면 English 뭐 Korea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Default M Korea로 가볼까요? 혹시 이런 거 있나요? 디폴트 M 코리아 하고 오픈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는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이런 스크린이 보이죠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왼쪽에 보면 뷰가 있고 여기 플로어 플랜스 평면도 실링 플랜 천정도 엘리베이션 입면도가 있는데 플로어 플랜을 들어가면 대지가 있죠. 이건 땅이에요.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뷰가 바뀌죠. 이건 대지 레벨의 플랜을 보여주는 거고 레벨 1은 레벨 1의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엘리베이션에 들어가면 엘리베이션에 남쪽, 동쪽, 북쪽, 서쪽에 있는데 남쪽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보면 아까 설명했던 레벨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레벨 1, 레벨 2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레벨 1을 더블 클릭하면 이 레벨에서 보여주는 플랜을 보여주는 거고 레벨 2를 클릭하면 이 레벨에서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좀 복잡하고 보기 좀 까다롭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오른쪽 위에 여기 보면 요거를 클릭하면 이게 다 나눠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는 남측 엘리베이션인데 자, 레벨이 두 개가 있고 좀 화면이 크면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분화를 해서 요거를 엘리베이션 이제 요거는 이제 레벨 1 플로어 요거는 끄고 지금 이제 지금 레벨 1 플로어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 또 볼 게 뭐냐면 요 내려가면 뷰가 있고 여긴 없네 여기 가보면 여기 뷰에 들어가면요 여기 오른쪽 위에 탭 중에 뷰가 있고요 네. 뷰에 보면 3D 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요거는 이제 3차원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기본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키텍처 들어가면 월 있고 도어 있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월을 클릭하고 그림을 그리면 월이 되고 도어를 누르면 도어를 그리고 윈도우는 윈도우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게 여기 보면 화살표 같은 거 이 화면 작아서 근데 이걸 더 누르면 여기까지 안 나오나? 그 다음에 스트럭처 애널라이즈 시스템 이 화면이 작아서 다 안 나오는데 그리드가 어딨지? 모델 라인 여기 어디 그리드가 있어야 되는데 스트럭처 없고 혹시 그쪽 화면에서는 다 보이나요? 쟤는 네. 화면이 오른쪽 끝에 어디 있죠? 아 요게 이제 데이터면 요게 이제 그리드 섹션인데요. 자 이제 요까지만 대충 그래서 이쪽 프로퍼티는 각 그 보면 플로어하고 프로퍼티 하면 평면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프로퍼티는 뭘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해당 내용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이제 여러 가지 윈도우 중에 요걸 어느 거를 볼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까지만 설명을 일단 하고 끊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 설명한 거예요.